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위클리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스포츠 큐 박상현 기자님하고 함께합니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막 네, 마치자마자 어디 막 급하게 가시던데 어딜 그렇게 가셨나요? 네, 그 우리나라에 네. 보통 스포츠 부문은 다 프로 구단 아니면 아마 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야구 같은 경우에는 독립 구단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도 있나요? 지금도 있죠, 독립구단이. 원더스. 고향 원더스는 해체가 됐지만, 네. 지금 연천 미라클이라는 팀이 또 한 팀이 생겨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연천 지역을 주무대로 해서 경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아시는 분은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아이스하키에도 독립구단이 있어요. 아이스하키가? 네네. 아, 힘들 것 같은데. 아이스하키가 네. 좀 비용이 많이 드는. 예, 많이 드는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사비로, 자신의 사비로 그걸 운영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오, 그 예전에 네. 그 원더스도 허민. 그렇죠. 예. 그런 분인가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안양 한라에서 뛰었던 선수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그 선수들에게 그 수당이라든지 봉급은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워낙 빡빡한 재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모든 선수들이 그, 다시 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고향 원더스랑 거의 비슷한 그런. 그렇죠. 근데 고향 원더스는 봉급은 줬죠. 연봉은 줬죠. 하지만 이제 이제 웨이브스라는 팀이 있는데요. 그 웨이브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멀지 않는 고척동에 있어요. 아. 고척동에 이제 제니스 아이스링크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경기를 펼치거든요. 근데, 밤 늦게에서 그 시간에 가셨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왜냐하면은 이 선수들이 봉급을 안 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투잡을 뜁니다. 대부분 선수들이. 그러면서 훈련을 하면서 주말마다 경기를 뛰거든요. 그런데 팀이 네 팀이 있어요. 아, 네 팀이나 돼요? 네, 리그전을 펼치는데, 이 가운데 한 팀은 경희대학교, 대학팀으로 최종 팀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양이글스라고, 아, 물론, 동양그룹, 이런 거랑 관계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좀, 이글스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은 이제 약간 실업팀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타이탄스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은 주로 캐나다에서 많이 활동했던 그 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레벨이 완전 다르겠는데요?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 선수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영어 선생님을 원어민 선생님을 뛰든지 뭐 이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 이제 학교 때는 이제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곳은 클럽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취미 활동으로 일종의 취미 활동으로 이제 뛰는 선수에다가 우리나라 선수가 더해져서 또 팀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그 팀이 제일 잘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단 정규리그는 웨이브스가 이겼는데요. 이제 플레이오프가 좀 시작이 됐거든요. 토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네 팀 안에서도 플레이오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1, 2위 팀이 붙죠. 그런데 1차전은 타이탄스가 이겼답니다. 3전 2선 승제를 하게 되는데, 좀 흥미진진할 것 같고요. 자세한 얘기는. 네. 오늘 자. 네. 저희 스포츠 큐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살 길을. 예. www.sportsq.co.kr을 보시면 딱 톱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와, 그런 거 기사 다뤄주던 곳이 그죠? 많지 않죠? 아이스하키 전문 뉴스 정도는 다뤄주고요. 예. 그 전문 스포츠 매체에서는 잘 안 다뤄주죠. 독립구단 같은 경우는 특히. 그쵸. 예. 그렇습니다. 또 뭐, 한 주간에 좀. 많은 소식. 이슈가 많았죠. 특히 이제 뭐 정 팀장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LG. 아우. 오늘 희망적인 뉴스를 좀 들고 왔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고요. 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오,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제가 저번에 그때 LG에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을 하시죠? 그 뒤로 아주 죽 썼죠. 네. 예, 죽을 썼죠. 네. 그런데 과연 순천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아, 요즘 너무 좀 실제로는 거의 문자 중계도 이제는 못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9월 달 달력을 딱 펼치고 나니까 그 매절 저는 달력이 카렌다가 경기 일정으로 돼 있거든요. 네. 휑 한 걸 보는 순간 또 마음이 휑 하더라고요. 예.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하나와 LG의 바로 지난주 8월 31일 당시에 그 하나와 LG의 승차가 5경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7경기로 벌어졌거든요. 아, 6경기 반, 정확하게 6경기 반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면 많이 벌어진 거 아니냐 얘기할 텐데 최근 LG의 성적이 2승 1무 7패거든요. 이렇게 엉망이었는데 불구하고 1.5경기밖에 안 뒤졌어요. 그러고 보면 그렇네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앞으로 20경기 정도가 남았거든요. 네. 이거를 조금만 더 피치를 올린다면. 아니, 근데 다른 팀의 핵심 전력 선수들 막 속속 복귀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썩 좋지만 않은 게 네. 하나도 이미 이제 권혁 선수가 이미 그치, 좀 소진 다 됐고요. 됐더라고요. 네. 그나마 좋은 팀이 롯데거든요. 근데 최근 롯데가 5연승을 달리고 있긴 한데. 어제 저희랑 경기하는 거 보니까 뭐 서로 24개 안타 치고 2득점 뭐. 예. 안 봐도 그냥. 안 봐도 빠나오시죠? 예. 예. 썩 잘하는 팀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나나 롯데나. 아, 근데 롯데를 보면 항상 롯데가 다른 팀이랑 하는 거 보면 아, 이 정도는 잡을 것 같아. 근데 우리랑 하는 거 보면 아, 이렇게 또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또 기아. 기아 같은 경우는 좀 갔더라고요. 예, 그랬어. 완전히 지금 마운드라든지 지금 타율이 다 무너져 있고요. SK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왜 SK가 그 이번에 주축 선수 FA로 많이 빠져나갈 것 같은데 다 잔류하고 그래가지고 아 무난하게 저는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투수진에도 김광현 외에는 딱 맡아서 할 줄만한 투수가 많지가 않아요. 좀 박종훈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가 있긴 하지만 예, 아무래도 좀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부터 LG까지 누구 하나 딱 5위 이 팀이 5위를 할 것이다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있는 팀이 없어요. 아, 또 박상현 기자님이 또 약을 주시네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러면은 이제 그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각 팀마다 이제 LG가 19경기가 남았고요. 네. 그다음에 기아가 22경기가 남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요 경기를 치르면서 과연 이 팀이 매승매패를 할 것이냐 이게 좀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매승매패를 할 것이냐라는 걸 따져보려면은 과연 어느 팀과의 경기가 남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는 가장 많이 남은 팀이 넥센, NC, LG입니다. 세 경기씩. 근데 하나가 약해요. 넥센한테 약하죠. 예, 상당히 약하고요. NC도 그렇고요. 일단 넥센에는 4승 9패. NC에는 5승 8패. 아하. 이거 절반 1승 2승 1패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일단은. 그렇죠. 지금 전력상 한창 잘 나갈 때 기준으로 토탈해서 그 정도니까 지금은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다음에 그 LG와의 경기가 3경기가 더 남았거든요. 근데 LG와의 경기에서는 8승 5패를 앞서 있어요, 오히려. 그렇죠. 근데 LG가 안 좋았을 때 성적을 거둔 거거든요. 근데 LG가 이제 만약에 이 세 경기를 모두 잡는다고 치면은 근데 LG가 근 3년 합쳐봤을 때 하나한테 계속 밀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팀에 비해서는. 하지만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요. 예. 또 약을 주시는구나. 그다음에 롯데거든요. 롯데. 네. 롯데는 두산과의 경기가 6경기 남았어요. 아하. 근데 두산과의 전적이 4승 6패거든요. 이제 좀 최근 들어서 좋아졌다고 쳤을 때 그럼 3승 3패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은, 그래봤자, 도망 못 가요, 롯데는, 일단. 그 다음에, 남은 경기가 삼성과 세 경기가 남았거든요? 근데 삼성한테 5승 8패로 뒤지고요. 그렇죠. 예. 근데 롯데가 SK한테 약해요, 이상하게.
5승 8패로. 예. 그 이상하네. 이상하죠? 네. 예. 그다음에 기아. 기아가 LG와 5경기가 남았어요. 어떻게? 무려. 근데 박빙입니다. 6승 5패.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그겁니다. 양현종 선수요. 양현종 선수가 LG한테는 강하거든요. LG 킬러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LG가 과연 양현종을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문제인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주에 LG와 2연전이 있습니다. 기아가. 네. 근데 양현종 선수가 내일 나와요. NC에. NC와 경기에서. 아, 오케이. 예. 그러면 일단 이번 2연전에서는 양현종 선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피한다. 네. 예. 그럼 LG는 브루스는 해볼만 하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SK가 이제 남아있는데요. SK가 삼성, NC, 기아. 오, 이 팀과의 경기가 4경기가 남았어요. 만만치 않죠? 그렇네요. 예. 그럼 뭐 그렇다면은 또 하나 좀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과연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KT가 요즘 만만치 않다고 하지만은, KT는 어쨌든 잡고 가야 되는 경기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일단 못 잡아서 헤맸죠. 네. 근데 KT는 어쨌든 모든 팀들이 이 팀은 잡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면 KT와의 경기가 몇 경기가 남았느냐가 또 중요하죠. 각 팀이. 예. 한화 한 경기. 아이고. 롯데 한 경기. 아이고. 기아 한 경기. 음흠. SK 한 경기. LG는? 네 경기가 남았습니다. 아이고. 해볼만 하다는 거죠. 세 경기가 더 있다는 겁니다. 세 번의 기회가 더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근거가 되었습니다. 어떨까요? LG가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걸까요? 절망 상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예. 문제는 역시 LG가 얼마나 빨리 경기를 끌어올리냐가 문제가 되겠죠. 아니, 시즌 다 끝나, 보통 왜 되게 헤매던 팀들도 시즌 막판 가면 엔트리 확장되고 하면 마지막 투혼을 발휘하고 좀 그걸 보여주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것도 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양상문 감독이 봉준공 선수를 선발로 좀 돌리지 않았습니까? 아, 또 붕괴했어요? 예, 예. 그런 걸 봤을 때 양성 감독이 아직까지는 포기를 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저는 이제 이게 팀을 위한 그런 것보다는 팀이 그 선수들을 위한 뭐 이런 팀이 됐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좀 아니 그 마무리를 대체할 선수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돌렸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중간도 없고 마무리도 없는데 그 완전히 봉준군 살리기 아니에요. 그리고 KT 전에 애 싹 내가지고 승리 챙기고 아 정말 팬으로서 좀 그랬어요 저는. 그래도 일단 희망은 있다는 거 LG가 아주 희망. 을 버릴 때는 아니라는 거. 저는 다른 것보다 올해는 포기하고 내년은 어떻게 보십니까? 2006년 LG, 2016년 LG.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양성문 감독이 마무리로 그 이동현 선수가 좀 괜찮거든요. 아, 오래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나마 이동현이 낫습니다. 이동현이나 정찬원이나. 정찬원은 예. 내년에 와서 속죄. 그 두 선수가 저는 잘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올해도 조금 더 좀 그 경기를 끌어올리면은 좀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LG 팬들이 실망하거나 포기할 단계는 그렇게 아니라는 거. 임정우의 정확한 맞는 옷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임정우 선수? 아직까지는 전 중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죠. 중간 있을 때가 예. 제일 잘 어울리죠. 제일 안정적이죠. 네. 맞아. 어쨌든 일단 LG는 삼성과의 경기가 없어요 이제. 아 진짜요? 5승 11패로 끝났어요. 삼성과의 경기가 없다는 것 자체가 어딥니까? KT와 경기가 4경기가 남았고. 근데 삼성이 시즌 말미 되면 포스트 시즌 준비하느라 좀 느슨하게 경기를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서.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지금 NC가 3경기 반 차이거든요? 네네. 아직까지는 물론 3경기 반 차이면 만만치 않지만은 또 그게 뒤집힐 수도 있는 거니까. 삼성은 아직까지 좀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제 삼성과 NC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봤을 때 코리안 시리즈,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입니다. 슬슬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 왜 그 참 기자가 관중 1위라고 얘기해가지고 KBS 기자가 왜 유중일 감독에 대해서 관중 1위라고 얘기해가지고 네. 좀 파문이 났었잖아요. 네. 그 참 가끔씩 그 문제되는 기자가 계속 좀 문제성 발언을 하는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기자는 그 전에도 좀 전력이 좀 화려했는데. 뭐, 저는
그 기자에게는 별로 신경을 쓰고 싶진 않고요. 아, 그래요? 예. 잘 아시는 분인가 혹시? 아니요,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5위부터 9위까지 싸움이 앞으로 좀 계속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어느 팀이 먼저 떨어져 나가느냐, 어느 팀이 먼저 지쳐서 떨어져 나가느냐인데 일단 그런 거에서 봤을 때는 LG가 가장 위험성은 높죠. 하지만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 조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라든지 시간은 있다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좀 더 남은 기간 열심히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가 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LG가 이번 주가 좀 고비가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기아와의 경기가 또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주가 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번 주 일정을 보니까 네. 하나 KT 기아더라고요. 저희가 예, LG가요. 그러니까 하나와의 그 이제 내일부터 펼쳐지는 2연전이 LG의 이번 시즌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경기에서 LG가 모두 진다. 그럼 8개 게임 반 차이가 되거든요. 그럼 사실상 이렇게 되면 좀 끝났다고 보고요. 하지만 둘 다 이겼다. 그럼 4경기 반으로 줄어듭니다. 하나와의 경기가. 그럼 이 정도면 해볼 만하죠. 18경기. 17경기 남은 상태에서. 내일과 모레 경기 네, 내일 LG로서는 예, 네, 내일과 그렇습니다. 모레 경기가 상당히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팬 입장에서는 그렇게 약간 핏발리는 기분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게다가 지금 롯데가 한 경기, 그 롯데가 반 경기, 또 기아가 또 반 경기. 이렇게 5위부터 7위까지가 한 경기거든요.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마음 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권혁 선수가 거의 다 뭐라 그러죠? 보통? 그 탈진? 예. 완전히 내년에도 뛸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힘들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뛰었어요. 감독이 권혁 선수가 자기 SK에 있던 정우람 선수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정우람 선수는 진짜 많이 던져도 고무팔이었죠? 진짜 고무팔이라서. 그런데 예. 그렇게 해서 김성근 감독에 의해서 끝장났다고 해야 되나요? 그랬던 선수가 뭐 신윤호 선수라든지 LG 때 그렇죠. 있었을 때 그런 선수가 좀 상당히 많아서 권혁 선수가 게다가 또 꾸준히 던졌던 선수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삼성에서 아주 관리 잘 받고 있다가 예, 그랬다가 갑자기 100이닝 이상을 던지면은 근데 몸에 무리가 오거든요. 이게 선발 투수가 200이닝 던지는 거하고 중간 게트가 100이닝 던지는 거 상당히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선발 투수가 200이닝 던지는 거는 하루 진짜 한 번 3일, 4일 간격으로 예, 5일 간격도 던지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흔히 시쳇말로 속된 말로 빡세게 한번 던지고 5, 6일 폭 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 관리하고. 근데 이거는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그럼. 쉴 틈도 없이. 이거는 상당히 좀 과부하가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나이도 있고 그렇게 나이도 던지지 않던 예, 예. 패턴이 있었고 안 돼 하니까 이건 진짜 제가 봐도 그래서 제가 김성근 감독님의 야구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심지어 마무리 투수도 이렇게 매일매일 나오는 적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권혁 선수는 질 때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길 때도 나오고요. 시도 때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또 이런 선수가 있었죠? 저, 김현욱 선수. 그러니까. 쌍방울의 김현욱 선수도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어떻게 중간 게트가 20승을 해서 다승왕이 됩니까? 그러니까. 참, 믿겨지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삼성 보면 참 그런 면에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예, 분업화가 잘 돼 있죠. 예. 절대 무리하지 예. 않고, 버릴 관계 확실하게 예. 버리고. 투수가 마운드가 지금 분업화가 제일 잘 되는 팀이 일단 삼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산 같은 경우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이현성을 썼다가 뭐 누구죠? 노경원을 썼다가 마무리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지금 두산 같은 경우는 빨리 지금 상무에 있는 이용찬 선수가 빨리 돌아와야 좀 마무리가 좀 안정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상무에서 잘 던지고 있네요. 예, 이용찬 선수는 잘 던지고 있습니다. 예. 야구 소식은 여기까지 그렇죠. 오늘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그다음에 축구 소식으로 넘어가죠. 아하, 역시 축구 얘기하실 때의 표정과 이 눈빛이 좀 달라지죠. 달라요. 예. 예. 활기가 딱 차 있으세요. 예. 그 좀 뭐랄까요? 조금 어두침침한 좀 9위에 있는 LG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8병으로 그러니까 두산 팬이 LG 팬을 이렇게 굽어보는 듯한 그런 느낌? 아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일단 제가 두산 팬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어디까지나 중립이기 때문에 기자로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산이 실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재원 선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싫습니다. 오재원 선수 싫어합니다. 그렇군요.
주장이긴 한데, 그 뭐라 그럴까요? 뭔가 좀 나대는 듯한 느낌? 그 저희도 원래 LG 팬이 그 오전 정말 정말 싫어하잖아요. 예, 예. 근데 요즘에 하도 이루에서 빵꾸 많이 나고 막 이러니까 오재원 데리고 오자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좀 나대는 선수가 있어야 돼요, 솔직히 팀에는. 우리 팀은 좀 안 어울리는데. 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홍석원 선수도 그렇고요. 그 오재원 선수도 그렇고요. 일단 파이팅 있는 선수가 한 팀에 여러서 있으면은 분위기가 일단 살죠. 근데 두산 팬 중에는 오재원 선수 싫다는 분도 분명히 계시고요. 또 그런 모습이 좋다는 분도 한 분 계시고요. 아, 축구 얘기 전에 이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홍성원 선수가 기억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홍성원 선수의 파이팅 능력을 가장 잘 보는 팀이 있었어요. 예전에. 롯데? 아니요. 그러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요. 오. 예. 제가 예전에 2000년도에 그 애틀랜타에 잠시 갔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이라는 그 지역 유럽지가 있어요. 네네. 그, 거기 스포츠 팀장하고, 그, 애틀랜타죠. 애틀랜타의 구단 관계자하고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그때가 2000년 11월이었거든요. 네. 11월에 갔었는데, 그 시드니 올림픽 때, 네. 그 한국 포수가 누구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시드니 때? 네네. 그래서, 메오르니까 아, 우리 팀에 하비로페스, 그때 하비로페스가 있었거든요. 네. 하비로페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좀 많이 늙어서 좀 대체해야 할 만한 포수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좀 파이팅이 넘치고 좀 이런 선수가 좀 필요하다. 타격도 좀 괜찮고 딱 보니까 시드니 올림픽 때 이 포수가 좀 마음에 들던데 이 선수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서 그 선수가 바로 홍성원 선수였거든요. 아, 진짜? 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홍성원 선수가 포스를 그만두게 된 게 뭔가요? 뭐, 나름대로 무슨 증후군 같은 게 있었나요? 아니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면은 포수 보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뭐 예전에 이만수 선수 같은 경우도 나이 들면서 지명타자로 돌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포수 같은 이런 직업이 계속 이제 쭈려 앉아 있는 자세이다 보니까 상당히 무릎이라든지 이런 데 좀 많이 좀 무리가 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뛸 수 있었는데 현역으로 좀 일찍 포수를 관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예, 뭐 홍성원 선수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김경문 감독하고 좀 알력이 좀 있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예. 근데 워낙 좋은 포수들이 많으니까 뭐. 그거 싫어서 롯데에 간 선수이기도 하니까 예, 다시 두산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홍성원 선수가 그만큼 나이가 있으면은 포수보다는 일루수라든지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도. 포수 보다가 나이가 들면 일루수로 전향하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랄까 30대 중반 정도 되면은 포수로서의 뭐랄까 노연미는 있지만은 좀 체력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좀 힘들다고 봅니다. 뭐 지금 롯데 용독한 선수 같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용독한이 롯데가 아니죠 지금은 맞나요? 맞죠. KT 네. 가지 않았나? KT에서 또 옮겨갔죠. 아, 또 갔나? 아니 예. 너무 그 팀 그 아, 그렇죠. 롯데로 갔죠. 롯데로 다섯 군데 예. 그죠. 용독한 선수 롯데로 갔죠. 예. 그 장성호 선수 받아들이면서 예. 어쨌든 그런 선수도 있긴 하지만은 역시 포수라는 포지션 자체는 좀 나이가 들면은 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다들 좀 꺼리기도 하죠. 예, 선수들이. 그렇죠. 예. 자, 빨리 축구 얘기로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눈빛이 어두워져서 제가 예. 넘어가려고 했어요. 예. 그 지난 2일이었죠. 그 라오스와의 대표팀 그 월드컵 예선전 8대0으로 이겼죠.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청용, 손흥민, 이청용이 예, 첫 골 넣었죠. 손흥민, 그다음에 권창훈이 넣었고요. 그다음에 석현준 선수가 넣었고요. 그다음에 손흥민이 또 두 골을 넣었고 권창훈도 두 골 넣었다가 마지막에 손흥민이 헤드트릭을 하고 네. 마지막은 이재성이 넣었죠. 예, 그렇게 됐는데 일단 토트넘 핫스퍼가 상당히 손흥민 헤드트릭 소식에 입이 찢어졌어요. 예, 아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지난주에 저 흥분을 해서 3천만 유로를 1000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000억이요? 예, 3천만 유로를 제가 1000억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3천만 유로를 1000억이라고 그랬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3천만 유로는 1000억이 아니라 398억 정도 됩니다. 400억 네네네. 정도. 예, 그 좀 정정을 해드리고요. 네. 어쨌든 400억도 적지 않은 돈이죠. 예, 뭐 400억
많은 축구 팬들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몸값이 400억인 한국 선수가 나타난 거를 보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근데 문제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23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얼마나 더 클지 모릅니다. 아. 토트넘 핫스퍼 같은 경우도 가레스 베일 선수를 한 3배 정도 뻥튀기해서 레알 마드리드에 팔았거든요. 만약에 중간에 손흥민 선수가 아주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줘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아, 손흥민 사고 싶다. 이제 호날두도 그때 되면 한 33살 정도 될 테니까. 손흥민 선수를 사고 싶다고 만약에 했을 때 토트넘이 만약에 또 3배를 투여해서 판다면 얼마나 될까요? 1200억이 되는 건데. 그건 가레스 베일을 넘는 그런 기록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그게 골을 넣어주면서 상당히 좀 화색이 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토트넘 스퍼가 4경기를 치렀는데 3무 1패를 기록 중이거든요. 근데 해리 케인 선수의 넘집중이 되다 보니까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토트넘에. 근데 손흥민 선수가 바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리 케인과 손흥민 선수의 그런 콜라보레이션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흔히 이제 그런 합이 잘 맞는다면은 해리 케인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도 골을 넣을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수비보다는 네. 공격적이 좀 더 강한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의 그런 공격 축구에 좀 가장 잘 맞는 선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바로 내일이죠. 내일 레바논 원정 경기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예고를 드렸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 취업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곧바로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출전을 하지 못하지만 그 구자철 선수하고 박주호 선수가 합류를 했죠. 그걸 이렇게 되면서 내일 바로 레바논전에서 과연 왼쪽 측면 공격수가 누가 나올 것이냐. 여기에 좀 관심이 쏠리죠.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그 쇼트리케 감독이 김민우 선수를 이번에 발탁을 했었거든요. 김민우 선수요. 김민우? 사간도스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인연이 있어요. 슈트리케 감독하고. 슈트리케 감독의 데뷔전에서, 그러니까 네. 슈트리케 감독 데뷔전에서 첫 골을 넣은 선수가 김민우 선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문제는 왼쪽 측면 공격수에 또 한 명 선수가 있습니다. 황의조 선수라고. 황의조 선수가 원톱 공격수이기도 하지만, 측면도 볼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황의조 선수는 조금,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상대 선수 끌어내리고 막 이러면서 좀 뚫는 스타일이고요. 석현주 선수는 페널티 지역을 든든히 지켜주면서 그 팀 동료의 그런 길을 만들어주면서 또 자기 자신이 직접 처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가 원톱이긴 하지만 스타일이 달라요. 공격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두 선수가 함께 뛰어도 좀 재미있는 조합이 되지 않을까. 특히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는 성남에서도 왼쪽 측면을 본 적도 있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조합이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슈틸리케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 요즘 국대 경기를 거의 못 봐가지고 뭐 국내파를 선호한다던가 뭐 동등합니다. 동등하게? 네, 상당히 동등하고요. 일단 자기 원칙이 있어요. 슈틸리케 감독 같은 경우는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선수는 중용을 안 한다. 아, 실제로 게임에? 네네네. 그러니까 벤치 워머라든지 경기 이런 주전에 그 뛰지 않는 선수는 기용을 안 한다는 게 원칙인데요. 그 때문에 이번에 한번 말이 많았었죠. 왜 이청용 선수는 데려왔느냐. 그렇죠. 이청용 선수는 주전도 아닌데. 그런데 슈트리케 감독은 계속 꾸준히 그래도 대기 명단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또 컵대회도 나왔기 때문에 이 선수가 아주 경쟁력이 없는 건 아니다. 지금 현재 주전 경쟁 중이지 밀려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또 입증했네요. 예. 그러면서도 이청용 선수가 입장을 또 하기도 했고요. 뭐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 선수들이 다 팀에서 주전 경쟁을 뭐 이청용 선수 빼놓고는 다 주전을 뛰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슈트리케 감독이 누구를 선호한다 누구를 선호하지 않는다 이걸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라든지 기성용 선수가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는 있지만은 예전에 박주영 선수처럼 아예 제외인데 이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선수라 이유 하나만으로 기용했다면 슈트리케 감독 당연히 욕을 먹겠지만 그렇죠. 이 선수를 뭐 기용 안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렇죠. 주전으로 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슈틸케 감독의 그런 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슈틸케 감독이 기용한 선수 중에 잘된 선수가
대부분 K리그 선수거든요. 이정엽이라든지 권창훈이라든지 김승대라든지 뭐 이런 선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뭐 K리그 선수들은 뭐 실력이 떨어져서 중용 안 한다. 유럽 리그는 편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고른 인사 뭐 흔히 말하는 탕탕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그런 자연스럽게 경쟁을 예. 좀 유도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경쟁을 유도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 치우지아님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너무 용독한 선수가 너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서 저도요. 헷갈렸어요. 저도 NC, 헷갈려. NC입니다. 예.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제가 대표팀 얘기 더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치우지아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레바논 경기장 잔디 엉망이고 연습장도 엉망이고 중동의 터스에다가 침대축구 대처법에다가 이런 게 있는데 자 레바논이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오면은 잘 못하는데 레바논 자기네 안방에서는 되게 잘해요. 중동 팀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너무 차이가 심하죠. 예전에 조광래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한번 고향에서 경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박주영 선수가 해트트릭을 해서 6-0으로 이긴 적이 있었거든요. 아까 뭐 중동 뭐 하면 무조건 뭐 중동 하면 박주영 막 이랬잖아요. 한때. 네. 근데 6-0으로 이겼는데 그 똑같은 팀이 레바논 가서 1-2도 졌어요. 이걸 뭘로 설명할 것이냐? 그러면 딱 말씀드리겠지만은 터스에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경기장 사정도 있고요. 침대 축구도 있고요. 아, 그다음에 정말. 중동의 비매너 당시에 그렇죠. 그때 레이저 쐈거든요. 그렇죠, 그, 맞아요. 예. 기억나요. 레이저 막 쏴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우선 저기 잔디 상태부터 얘기해 볼게요. 일단 중동 잔디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이런 레바논이라든지 이런 일부 경기장은 아직까지 흔히 말하는 떡 잔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잔디가 뭉쳐 있거나 많이 웃자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잔디가 많이 자라 있으면 어떨까요? 공이 굴러가는 게 잘 안 가죠. 그렇죠. 잘 안 가죠. 잘 안 굴러갑니다. 일단 그러면은 평상시에 일반 잔디에서 훈련했던 선수들이 그런 잔디에서 훈련하게 되면은 패스가 어떨까요? 그렇죠. 패스의 질이 안 좋아지겠죠. 뛸 때도 신경이 좀 거슬릴 그렇죠. 것 같아요. 걸릴 수도 있고요. 괜히 그 밟아서 넘어졌을 때 다칠 수도 있고요. 일단은 패스의 질부터가 안 좋죠. 그렇죠. 패스의 성공률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레바논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잔디에 적응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전부터.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패스가 잘 안 나가니까 뻥축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흔히 말하는 뻥축구. 길게 올리거나 요거부터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축구가. 맞죠. 그러니까 하려면 계속 패스축구를 가든지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뻥축구를 가게 되고 그 키큰 선수 노리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전에서는 언제나 좀 힘든 경기를 했거든요. 레바논에서 원정을 4경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1승 2무 1패예요. 이 팀을 상대로. 그런데 이 4경기에서 한국이 두 골을 넣은 적이 없어요. 모두 한 골, 1-0으로 이겼거나, 1-2로 졌거나, 1-1로 비겼거나, 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번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슈틀리케 감독이 라오스전부터 세트플레이 훈련을 엄청나게 했어요. 이것 때문에. 왜냐면은, 세트플레이는 패스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패스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공이 딱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게 찰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을 많이 했고요. 또 마침 슈트리키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 프리킥 능력이 좋은 선수가 상당히 많아요. 자, 우선 대보자면은 권창원 선수가 있습니다. 권창원 선수가 왼발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제가 그 라오스전에서 그 이은재 골키퍼 코치를 만났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말하기를 왼발 킥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고 고정수 코치 아시죠? 네네네. 고정수 예전에 고정수 코치도 현역 때는 왼발 그렇죠. 킥 능력이 상당히 좋았던 선수인데 메탄농구 시절 때부터 이 선수를 키웠답니다. 권창훈 선수를. 그래서 왼발 킥 능력을 향상시켰는데 고정수 코치하고 이 권창훈 선수하고 왼발을 쓰는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요? 고정수 코치는 현역 때 왼발 킥을 하게 되면은
휘어서 갔거든요. 감아서 찬다 그러죠. 감아서 찼는데 권창원 선수는 거의 일직선으로 갑니다. 쭉 뻗어갑니다. 혹시 라오스전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권창원 선수가 프리킥으로 아쉽게 놓친 장면도 하나 있었고요. 중거리 슛으로 골을 넣은 점이 있었거든요. 이걸 봤을 때 권창원 선수 상당히 왼발킥이 좋은 선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해봐도 좋겠다. 포스트 염기훈인가요? 저는 염기훈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염기훈 생각합니다. 염기훈 선수는 왜 움직일 때 별론데 이게 프리킥하고 이럴 때만 딱 정지된 네. 화면에서는 참 잘했잖아요. 네, 상당히 잘하죠. 그래서 권창원 선수를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우영 선수입니다. 정우영 선수도 오른발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이 선수는 또 반대로 라오스전에서 두 번이나 골대를 맞췄어요. 프리킥으로 한 번, 중거리 슛으로 한 번.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 근데 누군 넣었잖아요. 근데 이제 골대 맞추는 게 의외로 어려워가지고 이게 대표팀 선수들이 가끔 NFC 그 파주 훈련에서 할 때 골대 맞추기 훈련하거든요. 그래서 골대를 맞추면은 열어대고 끝까지 남아서 그 서바이벌 방식이라죠. 그래가지고 끝까지 못 맞춘 선수가 저기 마트 털기라는 거래요. 흔히 예, 마트 보러 갔다 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마트 털기라고 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마트에 가가지고 자기 사비로 간식을 다 사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마트를 원하는 뭐 그래서 예전에 손흥민 선수가 그 많이 걸렸었거든요. 예전에 아 진짜? 예, 그래서 거의 100만 원 돈 썼다고 얘기를 듣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골대 맞추는 거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좀 킥 능력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그 레바논전에 못 나오죠. 그러니까 열애고 네 번째는 구자철 선수가 있습니다. 아 구자철. 구자철 선수도 킥 능력이 상당히 좋죠. 이 선수도 좋고요. 그다음에 박주호 선수도 있어요. 그렇죠. 박주호 선수도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장현수 선수가 있습니다. 장현수 선수는 프리킥도 잘 차지만은 페널티킥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다음에 김영권 선수 수비수에 홍정원 선수도 괜찮고요. 이런 걸 봤을 때 프리킥을 찰 수 있는 선수 너무나 많아요. 그럼 상황을 만들어야 되죠. 예, 그럼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죠. 결국은. 그런데 레바논이 밀집 수비로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만들긴 쉬워요. 파울을. 근데 문제는 이제 심판이 어떻게 부느냐가 문제인데. 그렇죠. 예, 심판이 아예 막 걸리지도 않았는데 넘어진 척 했다. 그럼 오히려 옐로카드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파울을 잘 유도를 해서, 그, 위험 지역에서, 오리엔탈의 기회가 되겠죠? 거기서 프리킥을 잘 만들어서, 세트 플레이를 잘 만들어 간다면, 또는 코너킥까지 잘 만들어 간다면, 전 충분히 두 골 이상은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프리킥이, 직접 차는 것 말고도 또 있어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차는 척 하면서, 옆에로 빠져주는 공을 패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순식간에 수비벽이 무너지면서 페널티 지역에 공간이 나죠. 그렇게 되면은 찬스가 나게 됐죠. 그래서 슛을 해서 넣는 방법. 요거 연습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레오프전 앞두고 나서. 그래서 요런 세트 플레이 훈련을 거의 하루 이상을 했거든요. 슈트리키 감독이. 이제 시간상으로 한 2시간 정도 한 것 같고요. 뭐 어제도 비공개 훈련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세트 플레이를 하면은 좀 잘 풀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친배 축구가 있는데 아, 정말 예, 아주 짜증나죠. 근데 슈틀리케 감독이 요 중동의 친배 축구를 잘 압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 감독 자체가 중동에서 클럽을 경험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카타르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이 중동 선수들이 잘 눕고 잘 그런지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도 잘 알죠. 중동 축구, 중동 친배 축구 공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넣으면 됩니다. 먼저 넣으면은 애들이 심하게 다쳐도 어떻게든 뛰어요. 일어나서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뭐 만약에 비기고 싶은 경기였을 때 비기고 있거나 자기네들 이기고 있으면은 별것도 아닌데 지네들끼리 붙어져서 넘어지고 아,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예. 있으면 아 선수들도 막 멘붕이 오죠. 그렇죠. 그런 거에 꼬이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대표팀이 그래서 중동 축구에 약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중동 축구가 좀 강하거든요. 중동 축구에 그걸 보면은 선제골은 꼭 넣고 갑니다. 일본 선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 골 두 골을 누가 먼저 넣느냐가에 따라서 레바논전에 승패가 가려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골 이상 넣는다? 저는 조금 많이 써서
3골 정도. 아, 3골? 예. 어후. 근데, 기성용 선수가 조금 지쳤다라고 봤을 때, 좀 한 골 정도는 실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3대 1 정도. 3대 1? 예,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17세 이하 대표팀으로 좀 가볼게요. 바로 어제까지 후원 컨티넨탈컵이라고 해서 그 브라질과 이제 한국과 브라질, 크로아티아, 나이지리아 이렇게 4개국이 그 풀리그 형식으로 치러진 대회가 있었는데요. 풀리그. 1차전, 2차전 나이지리아, 1차전, 2차전 그 나이지리아하고 크로아티아 이렇게 두 경기가 있었는데 모두 선제골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1대 1, 그다음 2대 2로 비겼어요. 수비가 좀. 예, 수비가 좀 문제가 됐고요. 마지막 3차전에서 브라질한테 0대 2로 졌는데. 아, 최진철 감독 아니에요? 그렇죠. 최진철 감독이죠. 그 수비가. 예. 근데 아무리 수비수 출신을 해서 수비를 다 완성시킨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요. 일단, 거기서 드러난 문제점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너무 이승우 선수에게 의존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세 경기를 통해서 이렇게 봤고요. 바르셀로나에서 듀오로 뛰고 있죠. 장결희 선수가 또 있는데 1차전과 2차전에서는 거의 이 두 선수만 보였어요. 예. 물론 2차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뭐 박성혁 선수라든지 유주환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가 뒤도 좀 받쳐주면 인해서 이승우 선수가 좀 살아나긴 했는데 3차전에서는 다시 그 미드필더가 완전 죽어버렸거든요. 중원에서 완전 플레이가 안 되니까 뭐 이승우 선수는 완전 고립이 돼서 어제 같은 경우는 슛 한 번 날려보지도 못했고요. 예. 전형적인 경기 내 스타 플레이 의존했을 때 그렇죠? 늘어나는 예, 예. 그런 전형적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렇다면 과연 이승우 선수가 거품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고. 예, 그건 아니죠. 예. 자, 이렇게 얘기하면 쉬워요. 과연 리오넬 메시가 아르헨티나가 아니라 과연 어디라고 해볼까요? 한 인도? 인도 같은 팀에서 뛰었을 때 과연 이 리오넬 메시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인도라는 좀 비교는 너무 심했나요? 아니면은 어디로 해볼까요? 뭐 우리나라만 해도 뭐 우리나라만 해도 메시가 이렇게 잘 될 것 같지 않고요. 메시 손발을 맞춰줄 바란 좀 그런 사람. 아,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1990년대에 그 라이베리아 출신의 조지 웨아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예전에. 네네. 아주 그냥 이탈리아 세리에를 씹어먹던 그다음에 유럽 최고의 선수까지 받았던 그런데 정작 라이베리아는 아프리카에서는 한 번조차 통과를 못했어요. 조지 웨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쉬운 예죠? 그러니까 스텝 플레이어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 또 하나 예가 있죠. 86년도 멕시코 월드컵 때 그때 이제 차범근 지금 전 감독 이 현역으로 뛰었을 때였지 않았습니까? 86년. 그때, 예. 그때 당시 차범근 감독이 이제 막 프랑크푸르트라든지 레버쿠젠에서 난리대였어요. 그래서 차범근 감독만 들어오면은 진짜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좀 상대로 골문을 열어서 진짜 대등하게 싸울 것처럼 다들 그랬거든요. 제 기억으로도 그랬어요. 86년도 되면 야 드디어 차범근 선수 들어왔으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 맞아 맞아. 그런데 정작 차범근 선수는 그때 골 한 번 못 넣었습니다. 기억나요. 네. 이 어릴 때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네. 저 아저씨만 오면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왜 안 돼? 예. 이게 축구나 야구하고는 다르거든요. 왜냐하면은 야구에서는 예를 들어 베리본즈 같은 타자 한 명 있으면은 이 선수는 어떻게든 홈런을 치면은 점수가 나거든요. 아, 페타진이. 예, 페타진도 그렇고요. 하지만 축구는 다릅니다. 축구는 골을 넣으려면은 만들어 가야 돼요. 빌드업을 해야 됩니다. 미드필드에서.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아무리 리오레 메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아니라 그 이상이 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드필드가 중요한 거고요. 맞아요. 점점 더 허리가 예.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허리가 안 맞춰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치? 허리부터 무너지면 수비도 무너지는 거고요. 맞아요.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최진철 감독이 수비수 출신인데 왜 수비가 안 되느냐. 미드필드부터 무너지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중원에서 완전히 허리를 내줬기 때문에 뭐 이승우 선수라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성인 대표팀이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기성용 선수와 박주영 선수가 허리에서 잘 받쳐주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중원을 살려야 되는데 문제는 조직력을 맞출 시간이 이제 별로 없어요. 이제
그 다음 달에 칠레에서 이제 17세 이하 월드컵이 열리는데 첫 경기가 바로 브라질전이거든요. 딱 40일 남았습니다. 40일 남았는데요. 어제 그 브라질한테 0-2로 졌는데 어제 감독이 그랬어요. 전부 풀 멤버가 나온 게 아니다. 뭔 소리야? 정예 멤버가 나온 게 아니다. 브라질이. 브라질이 정예 멤버가 나온 게 아니랍니다. 아, 브라질이? 예. 그럼 상상만 해도 좀 오싹하네요. 오싹하지 않습니까? 어제 그 팀으로 상대로도 0-2로 졌는데 정예 멤버가 그 월드컵을 데뷔하기 위한 약간의 그 실전 그 실전 구사였고요. 브라질은 몇 명 선수가 빠졌고요. 4명 정도 빠졌다고 했거든요. 과연 그 4명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더 탄탄한 팀이 될 것인지는 보기만 해도 뻔하고요. 지금 그 예. 상태라고 하면 뭐 힘들죠. 힘들다가 보지만 이제 최진철 감독이 얘기를 했거든요. 공격 수비를 전반해서 좀 만져야 될 것 같다. 좀 조직력을 가다듬어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 남은 40일 동안 그걸 얼마나 좀 지혜를 짜낼 수 있느냐가 이제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가 또 이제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과 이제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붙는 팀이 잉글랜드가 있습니다. 잉글랜드. 네. 잉글랜드에는 이미 중앙 수비수 중에 그 프리미어 리그에 데뷔한 선수가 있어요. 이미. 예. 힘들겠네요. 예. 과연 이 선수가 이승우 선수와 만났을 때 어떨 것이냐. 이미 그 선수가 데뷔전 치러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승우 선수가 아직까지 바르셀로나 B에서 이제 할랑말랑 하는데 프리미어 리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선수와 어떤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인지. 하지만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또 기량의 성장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건 차이가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승우 선수가 상당히 밀리지 않을까 수비에서도 그렇게 봤을 때 이게 17세 이하 월드컵 같은 경우는 24개 팀이 하기 때문에 조 3위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와일드카드, 예, 와일드카드라고 그러죠. 흔히 4개 팀이 있기 때문에 일단 1승 1무 1패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3위는 할 수 있어요. 그 승점 4 정도면은 거의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랬다고 봤을 때 브라질과 잉글랜드 둘 중에 한 팀을 상대로 1무 승부를 거둬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이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만 봐서도 좀 힘들 것 같다는 예. 생각이. 그다음에 마지막 상대가 기니인데. 기니. 예, 이 기니가 아프리카에서 상당히 떠오르는 신흥 강호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아프리카 축구가 되게 예, 다 잘해요.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완전히 프로 말고 그 연령별 이 축구 거기서는 두각을 많이 나타내더라고요. 예, 어쨌든 참 이승우 장결이가 있어서. 상당히 잘할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봐서는 조직력이 좀 암울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물론 40일 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 보통 보면은 15세, 16세, 17세 그 친구들이 계속 가잖아요. 네. 그 요즘 전후로 뭐 성적은 좀 어땠는지 혹시 아세요? 17세 이하 월드컵 같은 경우는 그 2007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예선 그 조별리그 탈락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도 이렇게 썩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세 월드컵에서 좀 더 잘했죠. 19세 의원. 예, 20세 월드컵에서 좀 더 잘했고요. 17세 월드컵에서는 이렇게 썩 좋은 성적을 올리지. 되게 여자랑 반대인 것 같아요. 여자들은 이렇게 17세 언더 15세 이때 잘하고 17세만 넘어가면 좀 이렇게 떨어지고 남자들은 근데 우리나라도요.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잘한 게 얼마 되진 않아요. 솔직히. 요 근래? 예, 83년도 당시에 그 박정환 감독이 있었을 때 4강 올라가고 91년도에 남북 단일팀이었죠. 그때 8강 올라간 이후로는 잘한 역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뭐 예전에 프랑스한테 2-10으로 지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 말레이시아 대회 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선수가 이제 트레제게, 앙리 이런 선수였거든요. 그런 선수가 이제 뭐 이관우. 아 그런들 왜 온대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예, 뭐 브라질한테 2-10으로 졌었나요? 뭐 그런 경우 있었으니까 예, 뭐 홍명보 감독이 그 지난해 브라질 월드컵에서 욕을 먹었지만은. 20세 이하 월드컵 때는 상당히 잘했었거든요. 그쵸, 20대 때. 예. 그게 그 멤버들이 그대로 런던 올림픽 가서 동메달을 딴 거고요. 지금 그 주축 멤버가 다
지금 현재 대표팀 멤버거든요. 그때죠. 그렇게 봤을 때는 그때가 한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 홍명보 감독이 비록 지난해 월드컵은 망했지만 그런 기초는 좀 잘 쌓아놨다. 특히 이제 김영건 홍정호 콤비를 만든 그 중앙 수비 콤비를 만든 바로 그 감독이 바로 홍명보 감독이거든요. 물론 이제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자동문 수비라고 욕을 먹었지만 그래도 그 런던 올림픽 때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멤버가 지금 현재 대표팀 멤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은 좀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때 그런 황금기가 다시 올까요? 지금 대부분 선수들이 이제 클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거든요. 뭐 메탄고라든지 뭐 대건고라든지 금호고라든지 이런 팀들이 다 그 K리그 팀들의 그런 18세, 19세 이하 팀들이에요. 아, 진짜로요? 네네네. 이런 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다면은 지금은 좀 시행착오로 겪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좀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뭐 권창훈이라든지 이런 선수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지켜본다면은 충분히 좋은 선수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K리그를 좀 많이 봐주셔야 되는데, 그죠? 사람들이 그 많이 안 보니까. 글쎄요, 그 콘텐츠의 매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게 흠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원과 서울 경기는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서울과 수원 경기 6만도 오고 막 4만 오고 예, 뭐 4만 3만 넘기다 이제 이번 달에도 19일인가요? 이제 열리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수많은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포항과 울산의 동해안 더비라든지 뭐 전북과 성남의 경기라든지 이런 경기를 상당히 많이 와요. 요즘 들어서 성남도 좀 많이 그 관중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지만이 흥미를 느끼고 많이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좀 그런 K리그에서도 스토리가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저번에 저도 이제 FC 서울 경기 자주 보러 갔었는데 올해는 많이 못 갔지만 그 왜 치어리더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거는 축구장이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축구장을 가리게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 치어리더 문화를 야구처럼 막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좀 되게 실수를 좀 금치 못했어요. 그런데 치어리더가 있는 축구팀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시나요? 아니요. 크리스탈 팰리스에도 치어리더가 있어요. 아, 잉글랜드. 예. 크리스탈 팰리스 치어리더 되게 유명합니다. 거기는. 예. 처음 알았네요. 예.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팀도 치어리더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들 벤치마킹 한 건가 봐요. 그러면?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워낙 그, 프로 문화 자체가 치어리더라든지 그런 응원 문화가 많이 발전을 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구팬은 아예 그냥 응원존이 하나 따로 있잖아요. 양쪽 골대 뒤에 있는. 예, 그건 서포터, 서포터 존이지, 엄밀히 따지면은 응원존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좀, 뭔가 문화가 이름대로 나름 성립돼 있는데, 거기에 뭔가 부자연스럽게 치어리더를 딱 집어넣으니까, 근데 그냥... 서포터석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뭐랄까 가족석이라든지 이런 같이 즐기는 곳에서 흥을 좀 북돋우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 뭐 축구에서는 치어리더 문화가 안 어울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하지 말라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응원 문화가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진다면은 메이저리그 응원 문화하고 우리나라 프로야구 응원 문화도 다르거든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뭐 또 일본 프로야구 문화 다르고요. 일본 프로야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단체 때 응원이라고 하나요? 뭐 화이터 막 하고 뭐 이대호 막 같이 외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끄럽게 뭐 아리아리랑 훌리훌리랑 뭐 노래 틀면서 뭐 치어리더 앞에 나와가지고 막 흥겹게 하면서. 또 메이저리그대로 또 다르고요. 조용하죠. 조용하면서도 이제 간간이 나오는 이제 음악 보면서 뭐 바바바밤 짝짝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응원이죠. 뭐 아니면은 조금 좀 특화됐다면은 애틀랜타 블레이브스가 토마호크를 이렇게 도끼를 흔들면서 그 인디언 그 음악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상대를 이제 막 압박하는 듯한 그런 응원이라든지 그런 좀 재미있는 응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축구에서는 치어리더는 안 돼. 이런 법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아, 네. 여기 옆에 계신 첼시분을 위해서 뭐 해주실 말은, 첼시 팬을 위해서 해주실 말은 없나요? 55분밖에 안 나왔어. 첼시는 올해, 이번 주 별로 뭐 얘기할 거 없나요? 첼시는 이번 주에 별로 얘기할 거라고는, 수비수가 상당히 아직까지 문제라는 거. 여전히 문제라는 거? 네. 근데 이번에 조금 좀 대박인 선수를 한 명 데려왔죠. 아시나요? 예. 이름이 되게 대박입니다. 그 낭체에서 데려왔는데, 아, 이거 참, 이미 많은 축구팬들은 이미 돌고 있어요. 이름이 파피 질러보지입니다. 아, 진짜로요? 예, 질러보지. 아, 아나운서들 어떻게 캐스터라 해설자들 예. 어떻게?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오는 게 그 네티즌들 막 되게 그 막 직구차십니까? 그럼 뭐 이제 장지현 해설위원이라든지 박문성 해설위원이라든지 김동완 해설위원이라든지 이제 김동완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그 선수가 골을 넣으면은 되게 특이하게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구에로가 넣었다 그러면 세르히오 아구에로 막 이런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 선수가 넣었을 때 질러 되게 얼굴이 화끈화끈 거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이제 공을 이렇게 저쪽으로 이제 빼줬을 때 아 뭐 이제 질러 보지 뭐 공을 넓게 뭐 벌려 줍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아 너무 되게 이상 야릇할 것 같거든요. 물론 사람 이름 갖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지만 왜냐면은 뭐 그 이름이 그 해당 국가에서 그런 뜻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거니까 뭐 잘 하긴 하나요 그 친구? 낭트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은 중앙 수비수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첼시가 급히 데려오긴 했는데 문제는 이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에 못 나와요. 그 왜냐하면 그 규정이 있거든요. 잉글랜드 그러니까 첼시로 다니면은 잉글랜드에서 키웠던 선수가 몇 명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어겨지기 때문에 애써 데려와 놓고도 쓰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데려오려고 했던 선수가 존스톤스라고 에버튼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를 3,200만 파운드인가? 3,200만 파운드부터 불러서 거의 한 4,800만 파운드까지 불렀는데도 에버튼이 안 판다고 해서 결국 안 됐거든요. 네네. 네 번을 제의를 했는데 네네. 그래서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또 제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지 왜냐면은 이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선수단 뭐 중앙 수비수가 풍부해지니까요. 이제 대신에 이제 그 이바노비치 같은 선수는 이제 팔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첼시가 일단 네 경기에서 일곱 골이면요. 거의 이거는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거의 흔히 말하는 폭망입니다. 폭망. 폭망. 예. 아, 이거 유로 대회 얘기를 해 드려야 되는데. 네, 하세요. 예. 12분 동안 하시죠. 그래, 예, 유로 대회 얘기를 좀 해 드릴게요. 네. 유로 대회가 보통 그 2012년까지는 16개 팀이 했어요. 네. 근데 내년에 프랑스에서 열렸는데 이대회부터는 24개 팀으로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각조 1, 2위 팀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3위를 차지한 팀 가운데 최고 잘한 팀이 한 팀 더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위를 차지한 8개 팀이 그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유로 2016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못해도 3위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가 큰일 났어요. 왜요? 네덜란드가 또 졌어요. 네덜란드가 아이슬란드에도 지더니 오늘 터키한테 0-3으로 깨졌습니다. 0-3으로요? 네. 그래서 4위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남은 경기가 두 경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떤 팀?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경기가 두 경기가 남았는데 그 중에 체코가 한 팀이 껴 있고요. 그다음에 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 아마 카자흐스탄인가? 아 카자흐스탄 맞습니다. 카자흐스탄이 껴 있는데 일단 카자흐스탄을 상대로는 이길 수 있다고 봤을 때 것 같고, 네. 문제는 체코거든요. 근데 바로 3위에 터키가 있는데 이 팀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체코가 한번 붙고 아이슬란드가 붙습니다. 근데 체코 아이슬란드가 1, 2위로 벌써 유로에 올라가는 팀이에요. 열심히 안 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오히려 이득을 보는 쪽은 터키가 되겠죠. 그렇겠죠. 조 1, 2위 팀하고 붙겠지만은. 그렇다고 봤을 때 네덜란드는 일단 자력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 없어졌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삼위를 해도 지금 조삼위 중에서 1위를 못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까딱 잘못하면은 유로 대회에서 그 오렌지 군단을 볼 수가 없는 예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대이변도 일어났습니다. 뭘까요? 아이슬란드가 유로 대회 나갔거든요. 네. 이게 왜 대이변이냐? 자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슬란드가 역대 대회에서 역대 축구사에서 월드컵도 나간 적도 없고요. 유로 대회도 나간 적도 없습니다. 메이저 대회 첫 진출입니다. 어,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슬란드가. 근데 더 재밌는 게요. 2012년 6월까지만 해도 아이슬란드의 피파 랭킹이 132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23위입니다. 그럼 그동안 뭔가 국제대회나 어딘 나갔다는 거 꾸준히 건가요? 나가서. 그러니까 유로 예선이라든지 월드컵 예선 같은 데서 꾸준히 성적을 올렸다는 얘기죠. 예. 특히 이번 유로 예선에서는 1패밖에 안 나왔거든요. 8경기를 치르면서. 그리고 네덜란드를 상대로 두 번 다 이겼고요. 어, 그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스웨덴에서 9년 동안 했던 감독이 있어요. 라스 라거백 감독이라고. 이 감독이 지금 공동 감독으로 있어요. 그 아이슬란드 감독하고. 그래서 감독이 두 명인 거죠. 네. 근데 이 감독과 상당히 콜라보레이션이 잘 되면서 네. 뭐 아이드르 구두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성용의 그런 팀 동료인 글피 지구루드손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 선수가 상당히 잘해요. 그러면서 아이슬란드의 전력이 훅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 실제로. 예. 조금 납득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만큼 지금 아이슬란드의 조직력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어떤 특정 선수한테 의존하거나 이런, 적어도 그렇죠? 그런 건 아니겠네요. 예. 두 번째 또 들자면 웨일즈를 들 수 있겠죠. 웨일즈는 잘 아시다시피 가레스 베일이 있는 팀입니다. 가레스 베일이 있는 팀인데 이제 웨일즈가 오늘 아쉽게 0-0으로 비기면서 유로 본선 진출을 확정을 못 지었는데 승점 1점만 따면은 끝나거든요? 올라가거든요? 사실상 올라갔다고 보고요. 근데 이 웨일즈도 딱 생각하시기에 유럽의 중위권 팀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웨일즈가 월드컵에 나간 게 1982년 이후로 못 나갔어요. 다, 잘 아시겠지만은 뭐 라이언 기그스도 월드컵을 못 나갔을 정도니까. 근데 지금 이 웨일즈의 피파 랭킹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안 높을 것 같은데? 알아맞혀보시죠. 맞춰보세요. 찾지 마시고. 피파 랭킹 이거 찾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검색하지 마시고. 40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잉글랜드가 10위거든요. 지금. 네네. 웨일즈가 9위입니다. 어, 이거 어떡해요? 웨일즈도 엄청나게 전력이 올라간 거죠. 예. 웨일즈가 뭐 재작년만 해도 유럽에서 중위권 뭐 40위, 50위 이렇게 했던 팀인데 그 역시 유로 예선에서 성적이 좋으니까. 왜냐면 유로 예선 같은 경우는 유럽과의 대결이기도 하고 또 순위가 높은 팀하고의 경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팀과의 경기를 잘 이겨놓으면은 순위가 훅 올라갑니다. 아이슬란드가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연유고요. 그래서 웨일즈는 9위에 올라가 있고 잉글랜드는 10위까지 있는데 그러면 어떤 팀하고 붙느냐 뭐 이런 것도 그 정치에 상당히 예 그렇죠. 우리 상당히. 라오스랑 붙고 막 이래가 계속 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오스하고 붙 그러니까 이기면은 점수를 따죠. 근데 그 이런 유로 예선처럼 그 순위 높은 팀보다는 점수가 잘 안 나오죠. 그게 이제 피파 랭킹의 순위 점수 선정 방식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기면은 점수를 주고 지면은 점수를 안 주는데 그 순위에 따라서 또 점수 그 가중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1위가 아르헨티나거든요. 아르헨티나 상대로 한 2-0 정도 이겼다. 그럼 순위 홀로 갈랍니다. 아,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음 먹고 만약에 다 한 10연승 정도를 한다고 봤을 때 아르헨티나부터 뭐 벨기에 뭐 이런 팀 1위부터 10위 있는 팀들 한 번씩 붙어서 이기지 않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사이에 우리나라 피파 랭킹 32위권도 충분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팀이 만약 1.5군이다. 뭐 이렇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예, 거예요? 대표팀 A매치로 인정만 되면 A매치로 인정만 다, 받으면 예,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아, 이것도 관리가 좀 필요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왜 피파 랭킹을 빨리 올려야 되느냐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요. 잉글랜드가
지금 취업비자 그 요건이 되게 강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피파랭킹 52 안에 못 들면은 좀 별도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연봉을 그 이정료를 한 몇만 유로, 몇천만 유로 이상을 주거나 그렇게 해야지만이 취업비자가 나오는데 이제 손흥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정료가 높았고 또 피파 월드컵 출전 경험도 있고 그렇죠. 뭐 A매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취업비자가 나왔지만 김보경 선수 같은 경우는 그렇죠. 블랙번 로버스 다 이적을 해놓고 지금 그 취업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피파랭킹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선수들을 위해서, 선수들은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걸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유독 까다롭거든요.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 이런 거는 없는데 유독 잉글랜드가 까다로워요. 그 잉글랜드 리그로 가기 위해서는 피파랭킹을 올려놔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 가고 싶은데 토익이 900점이다. 그럼 그 점수 받아놔야죠. 예.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뭐 또 짧게 단신으로 뭐 얘기해 주실 거 없으세요? 짧게 단신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이죠. 네. 토요일부터 프로농구가 개막이 됩니다. 아하, 여러 가지 좀 뭔가 좀 말이 좀 많은데요. 말을 많았는데. 예, 이런 와중에 그 윌리엄 존스컵을 마치고 돌아온 농구 대표팀의 김선영 선수가 오늘 의정부에 있는 경기지방 제2경찰청으로 출두를 했다고 합니다. 그죠. 예, 저는 제발. 그 김현성현 선수가 안 했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했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대학 때 한 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만약에 봤어요. 했다면은 기사를 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 소급 조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뭐 선수 자격 박탈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럼 빨리 거기에 대한 죄를 뉘우치고 했다면은 물론 했다면은 뉘우치고 근데 저는 만약에 이게 사실 게 아니다라고 밝혀졌을 때, 저는 경찰들이,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책임도 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전창진 감독 거의 한 것처럼 몰아갔다가, 그렇죠.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흐지부지 되고, 전창진 감독은 완전 지도자 생활에서 완전히 그렇죠. 끝나지 않았습니까? 저도 뭐 그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 누구를 위한 수사인지, 왜냐면은, 누구나 잘 아시겠지만은 혐의가 입증되기 전에는 그렇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마치 벌써 이미 벌써 죄가 확증된 양 언론 보도를 했다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됐다면은 이 뒷수습을 과연 누가 해줄 것인지 그리고 처음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전창진 감독에 대해서는 아무런 아직까지 나온 것도 없고요 그 이후에 문경원 감독도 뭐 있다고 했는데 지금 문경원 감독에 대해서 나온 것도 없고요. 오늘 또 KBL 그 미디어데이 행사 때 문경 감독 나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김선영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그것 때문에 스타 플레이어 예, 상당한 스타 플레이어죠. 충격을 받았을 텐데 과연 경찰이 과연 이번 일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실명도 너무 빨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뭐 A, C, B, C 이런 식으로 해서 혐의가 입증되기 전까지 밝히지 않았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너무 일찍 밝히는 바람에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언론들을 탓을 하는데 경찰들이 이미 먼저 밝힌 거거든요. 그럼 과연 이 뒷수습이라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그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오늘 마치고는 뭐 어디 또 가시나요? 아 오늘 마치고는 또 일을 해야 됩니다. 아 오늘 더블 K리그가 있습니다. 아 맞네요, 맞네. 오늘 네. 아주 오늘 재밌는 대결이 있습니다. 뭔데요? 인천 현대자철과 이천대교. 아, 그래요? WK리그의 두 라이벌이 맞대결합니다. 어, 두 팀에 혹시 스타 플레이어 우리가 알 만한 사람 있나요? 뭐, 인천 현대자철에는 뭐, 김정미 선수, 조소연 선수, 많죠? 정설빈 선수. 근데 이천대교에는 박은선 선수가 있습니다. 아, 다시 리턴했구나. 네. 얼마 전에 조금 교체로 뛰었는데, 오늘 얼마나 뛸지는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얘기 듣다 보니 1분 남았네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